그러면 네. 저 이제 제 마음 하나인데요. 요즘에 제가 그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온 것 같은데 잘 산다는 거는 무엇일까가 되게 많이 그래. 궁금했어요. 난 41살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지금 조세호 씨한테 대답해. 41살 때 내가 뭘 했나. 41살 때 다 난 내 모든 기록은 연속극으로 기록돼. 41살 때 아, 그 작품을 나온. 통해서 작품을 그죠. 통해서 46세 사랑의 모길레를 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그 단역을 막 하고 막 힘들었었던 것 같아. 참말 봤어? 예, 아유, 어쩌다 또 그러셨어요? 참말 갖다 달라 그러길래 갖다 주는데 한 손으로 갖다 준다고 사발을 팍 없니? 동생이 내가. 그래서 다시 미국을 들어가서 그냥 애들을 키우고 사나 아니면 여기 사나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었던 때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고민할 여력도 없었어. 그러니까 훨씬 지금 여유로우신 거야. 그러니까 잘 살고 있나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. 그때 아마 제일 힘들 때였을 것 같아요.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단역 같은 거 나오면은 뭐 윤여정 씨가 뭐 옛날에 유명했던데 한번 나오라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배들이 아 안 나와 그 여자 이런데 안 나와 뭐 그랬대요. 아 전화나 걸어보지 그랬는데 내가 대뜸 나간다고 그랬대요. 그때는 나는 일이 필요할 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갔죠. 단역 그런 거 다 했죠. 길바닥에서 막 연기하고 그러려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 좀. 옛날에는 다 세트에서만 했는데 이제 그때 오니까 벌써 로케이션이 많아져서 큰일 났네. 그런데 내가 좋은 점이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안경을 벗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미국으로 다시 가느냐 애들을 데리고 가느냐 집도 그대는 그대로 있었을 때고 그러니까 가서 공립학교를 보내면 고등학교까지는 돈 안 들어도 보내거든요.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타이프도 못 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뭘 할까. 우리 동네 퍼블릭스라는 체인이 있었어요. 슈퍼마켓이. 거기 가서 이 캐셔 계산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. 린다한테 했더니 그거는 시간당 2불 75전이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걸 가서 할까? 뭐 애들을 데리고 갈까? 그랬는데 김수현 씨가 너 미쳤냐고. 너 제주가 있는데. 그래서 내가 제주가 어디 있어? 그랬더니 제주 있어. 너 배우 다시 하면 돼. 그런데 단지 너는 내 거는 나오면 안 돼. 김수현 씨는 그때 뭐 대단한 작가셨고 내 거로 나오면은 내 백으로 했다는 소리 들어서 너는 네 입지를 네 이름을 다시 못 찾아 네 힘으로 찾아야 돼. 그래서 뭐 배우가 기다리는 작업이잖아요. 누가 써줘야지 내가 뭘 나를 보여주지. 그런데 아무도 안 써줘서 김수현 씨가 맹세를 깼죠. 내가 써줘야지. 그래서 김수현 씨가 써준 거죠. 네, 굉장히 많이 부담됐죠. 근데 어떻게 해요? 해야지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했죠.